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이죠. 대전시가 청년 내일 희망카드 발급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2년 대전시 청년 내일 희망카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카드 발급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 150% 미만의 청년입니다. 대전시는 신청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지급된 포인트는 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비, 면접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청년 내일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5월 17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또는 청년 내일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